한동훈 또 망언 터뜨렸는데요. 이에 홍익표 의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역대급 워딩에 속이 다 시원한데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이것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가 청산논리와 똑같다는 저의 발언에 여당이 난데없이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사롱에 가서 또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정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의 1순위입니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룸사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룸사롱 스폰서 검사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걸리나 했더니 검찰식 계산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로 계산해서 또 무혐의 처리해줍니다. 도대체 운동권,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검찰, 정치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쌍욕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그 쌍욕은 잘 드러났습니다. 돈봉투 주고받고 룸싸롱 드나들고 쌍욕 잘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보라는 다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격입니다. 아마도 정치검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동원한 혐오와 흑색선전이 들킨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국민은 얼마든지 정치인을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할 수 있으며 정치권은 여기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빌붙어서 인권과 정의는 버리고 민주화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 데 협력해온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폄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됩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을 갖고 전체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 전체를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그러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